네, 안녕하세요. 제 마취과 전문의 김지현 의사고요. 영어 이름은 제스킴이고요. 제가 지금 스크린 좀 슬라이드를 준비를 조금 했거든요. 지금 시연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떴나요? 예. 그래서 이제 수술 받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주제로 한 15분 정도 얘기를 부탁받았는데, 이 준비라는 게 일단은 어떤 신체 어떤 부분 수술을 받는지, 그리고 또 간단한 시술인지 큰 수술인지 또 어느 병원인지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지 조금 고민을 했어요.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다 내시경 수면마취 정도는 다 받아보셨을 거라고 짐작이 되는데, 일단 수술실에서 그 진행되는 그 모든 시술이나 수술은 그 마취를 동반하게 돼 있으니까, 일단 저는 이제 마취과 의사 입장에서 전신 마취나 아니면 수면 마취를 받으신다는 가정 아래 어떤 준비 과정이 필요하신지, 그러고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또 제가 그냥 궁금한 거 이제 여러분들 그 수술 받기 전에 이제 어떤 궁금증이 있는지 저도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 답변 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일단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는 말씀은 일반적인 조언이니, 가능하시다면 최대한 담당 전문의나 해당 병원의 지시가 있다면 그거를 꼭 따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모든 게 절차가 있죠. 이 나라에서는 이제 수술을 받으려면 일단은 GP를 통해서 전문의를 봐야 되고, 전문의가 수술이 필요하다고 결정을 내리면은 그 양식을 줘요. 그 RFA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Recommendation for Admission의 약자예요. 거기에 이제 뭐가 있느냐 하면 이제 동의서가 있어요. 그거를 꼭그 의사랑 같이 사인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환자분 건강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는 그 패션 퀘션이라고 있고, 그거를 작성해서 병원에 제출을 하면은 이제 그 웨이팅 리스트에 들어가죠. 프라이빗 병원도 웨이팅이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그래도 며칠은 기다리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신 다음에 경우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프리드미싱 클리닉이라고, 그 수술 전 클리닉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입원해 가지고 수술 받은 경우가 있고, 그리고 입원해서 수술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퇴원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수술 전 클리닉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영어로는 이제 프리드미싱 클리닉 아니면 간혹 그 프리 에네스틱 에네스테틱 클리닉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약자로 이제 PAC라는 약자를 많이 씁니다. 대부분 이제 공립병원이 이미 이런 클리닉이 있고요. 이제 사립병원에서도 많이 이런 클리닉을 운영하는 곳이 많아졌어요. 그 수술 전 건강 검진 클리닉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호사만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그 건강 상태에 따라 가지고 의사와 또 어떤 마취 전문의를 볼 수도 있습니다. 몸무게랑 키, 그리고 혈압, 산소 포도와 심전도 등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측정을 하고, 심장이랑 폐가 마취를 견뎌낼 수 있을 만큼 튼튼한지, 그리고 또 마취에 이제 어려운 요소는 없는지 검진하고, 또 마취 전문의에게 질문할 기회가 있습니다. 수술 전 이제 필요한 검사나 이제 복용하는 약은 어떻게 하는지 그런 설명을 받을 수가 있고요. 가실 때 혹시 이제 만성 질환이나 어떤 게 그런 게 있으시다면은, 그쪽 담당 전문의가 누군지, 이름이 뭔지, 그리고 복용하시는 약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가시거나, 아니면 그 리스트를 갖고 가시면은 그날 그 의사가 정확한 조언을 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수술이나 시술 받기 전에 금식하신 거 기억나시죠? 전신 마취를 하게 되면 위산이 역류되어서 급성 폐렴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삿관이나 다른 방법을 이제 이용해가지고 그 기도 유지를 하거든요. 이제 입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넣는데, 그래도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가지고 위가 빈 상태인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금식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죽등을 포함한 이제 모든 음식이나 색가리는 액체는 음식으로 간주해 최소한 그 마취 받으시기 전에 6시간 이상 금식하셔야 되고, 투명한 액체는 최소 2시간 드시지 마셔야 합니다. 투명한 액체는 그냥 물만 된다고 생각하라고 권장드립니다. 물론 블랙커피나 차 종류는 이제 우유가 안 들어갔으면 이제 투명한 액체로 간주되기도 하는데요. 이번 과정에서 이제 물 외에 이제 다른 액체를 마셨다 이제 하면은 모두 뭘 먹었냐, 몇 시에 먹었냐, 우유는 넣었냐, 이제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이제 유발하기 때문에,
뭐 영어도 힘든데 어쩔 때는 좀 이게 그런 질문 답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복잡해지기 때문에 일단은 투명한 액체는 그냥 물이라고 생각하고 물만 드시는 게 그냥 정신 건강에도 좋을 것 같아요. 장내시경 받기 전에 이제 장 청소제 드시고 설사 많이 하게 되면 탈수 현상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물은 최대한 많이 드셔서 수분 공급 잘 해주시면은 힘든 시간 버티기에서도 좀 수월하시고 또 마취의사가 정맥 주사 잡기도 좀더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물은 뭐 2시간 전까지 뭐 드실 수 있으면 드셔도 괜찮습니다. 정기적으로 드시는 약이 있는데 이제 수술 전 복용해도 되는지 뭐 수술 날 아침에는 복용해도 되는지 아니면 따로 지시받은 적이 없다고 환자들한테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환자분들한테 이제 여쭤보면 이제 다 복용하신 분들 계시고 하나도 복용 안 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다양한 경우를 보는데요. 일반적으로 전 금식 중이라도 수술 날 오전 약은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드시는 게 맞습니다. 특히 이제 심장 심박수 조절하는 약이나 그런 약은 안 드시면 이제 심박수가 좀 빨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뭐 웬만한 약은 드시는 게 맞고요. 그 대신에 이제 제가 이제 혈액 응고에 영향을 주는 약이나 이제 당뇨약 이제 그런 약들은 이제 다른 대책이 필요하니까 지금부터 그 부분에 이제 제가 클리닉에서 이제 보는 환자들한테 어떻게 지시하는지 말씀드릴 거고요. 담당 의사랑 확인하는 게 일단 제일 정확하고요. 보통 약을 보시면은 약 이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약도 지금 보시면은 이제 자랄토라는 그 약이죠. 이제 그 약은 그 자랄토라는 이름은 브랜드 네임으로 대학사가 지은 이름이고요. 이제 또그 밑에 조그맣게 라이브렉스번이라는 이름이 있죠. 그 이름은 이제 그 약을 개발한 과학자가 지은 그 제네릭 네임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의사들은 최대한 그 작게 쓰여진 제네릭 네임을 쓰라고 최대한 교육받았거든요. 그 브랜드네임을 달라도 그 제네릭 네임이 같으면은 같은 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항혈 소판제, 항응고제, 그러니까 그피 응고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주는 약들이죠. 이 약들이 이제 제가 이제 수술 전 클리닉 의사하면서 제일 골치 아픈 부분인데. 외과 의사 선생님이 이번 양식을 정확히 어떻게 하라고 이제 써주면 좋은데 환자분한테 말씀하시고 근데 또 까먹고 안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바쁜 외과 의사와 이제 다른 심장과 같은 전문의과들과 이렇게 통화하고 기다리고 뭐 연락도 안 되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제가 좀 골치 아픈 경우가 많은데요. 이 약들은 그 수술 중 출혈의 위험도를 높이기 때문에 만약에 수술 전 날에 복용을 하셨으면 최악의 경우 수술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어요. 일단 이런 약들을 복용하고 계시다면은 수술이나 이제 시술 받기 전에 꼭 의사나 관계자한테 수술 전에 이 약들을 중단해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며칠 중단해야 되는지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술 후에 다시 시작해도 되는지 그것도 중요한 질문이고요. 근데 그거는 시술 끝나고 나서 물어보시면 되고요.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는 이제 병원 의사들이 결정하니까 그거는 퇴원 전에만 물어보면 되고 이제 항혈소판제 일반 아스피린이나 그 제네릭 네임은 클로페디글이라거든요. 브랜드 네임은 이제 플라빅스라는 게 제일 커먼한 약이고 그런 약들은 적어도 5일은 중단을 하셔야 이제 출혈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플라빅스 같은 경우는 뭐 10일 정도까지 중단하라고 그러고요. 또 하지만 이제 그 환자분들의 병력에 따라 이 약들을 며칠 중단함으로써 이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위험률이 조금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꼭 의사의 조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스피린이나 아니면 피쉬오일 아니면 크리롤 같은 그런 약 같은 경우 이제 별다른 병력이나 의사 조언 없이 그냥 예방 차원에서 드시는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특별한 뭐 의학적 이유 없이 그냥 예방 차원에서 드시는 거라면은 적어도 수술이나 시술 받기 전에 10일 전에 중단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뭐 항응고제, 워퍼린이나 여기 적혀 있는 이제 에픽스벤, 데비게트렌, 리보렉스벤 이렇게 끝나는 약들 혹시 복용하고 계시다면 그 부분은 꼭 담당 의사한테 조언을 받으셔야 합니다. 당뇨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일반적으로 당뇨약은 이제 그뭐 당뇨 전문의 선생님이 말씀을 더 하실 거니까 되게 자세히는 뭐안 들어갈 거고요. 근데 이제 2차 이제 당뇨 치료를 위해서 이런 약들이 있거든요. 그 따로 이제 얘기해야 될 부분은 그 플로진이라고 그 제네릭 이름이 플로진이라고 끝나는 그 약이 있어요. 그게 이제 SGLT2 억제제라고 하는데 그 약을 최근에 한 2년 전에 들어온 조언인데요. 수술 3일 전에 중단하는 거를 권장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일단은 뭐 당뇨 약 드시면은 일단 의사한테 어떻게 하느냐 이제 물어보는 게 좋으신데 일단은 뭐 당뇨 약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그한 가지 약은 그 3일 전에 중단하셔야 되는 약이 있으니까 꼭 물어보시고 인슐린 같은 경우는 좀더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이제 담당 의사한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근데 일반적으로 당뇨 약들은 그 수술 오시는 날 금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그냥 안 드시는 게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예, 일단은 다그 혈당을 뭐 조금씩은 떨어뜨리는 약들이기 때문에 뭐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있는 동안에는 예, 그냥 안 드시는 게 그게 맞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뇨 조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웬만한 수술은 그냥 뭐 특히 응급수술 같은 경우는 그냥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그 예약해가지고 받는 수술, 그러니까 특히 관절 치환 수술 전에 약간 좀그 감염이 되면은 이게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민감한 경우가 있거든요. HP1AC라고 뭐야 이제 당뇨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하는 피검사가 있는데 그게 이제 7.5를 넘어간다면 수술 관련 그 외과 의사나 아니면 마취 의사한테 확인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혈압약 경우에는 그렇게 큰 적이 없는데요. 그약 이름 중에 이제 프릴이나 아니면 사탄으로 끝나는 약들이 있어요. 그 약들은 이제 24시간 전에 중단하는 게 수술 중에 약간 혈압을 유지하기 조금 더 좋은데요. 만약에 드셨으면 그냥 의사한테 뭐 깜빡하고 먹었다.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것 같아요. 뭐 피검사 권장하신 경우 그냥 받으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 뭐한달 전에 GP나 다른 전문의 통해서 피검사를 받았다. 그럼 어디서 받으셨는지, 어느 랩에서 받으셨는지 알려주시면은 수술 전 클리닉에서 이제 결과 받아보실 때, 그 수술 전 클리닉에서 결과를 받아볼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 그룹펜홀드라고 만약에 있을 출혈을 대비해가지고 그 환자에 맞는 혈액 수혈을 가능하게 하는 항체 검사가 있거든요. 그 테스트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그 해당 수술 받는 병원에서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날짜도 임신 환자인 경우는 수술 날짜 3일 내에 받아야 되고요. 만약에 그 이상 넘어갔다면 또 다시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다른 뭐 임신 환자가 아니라 다른 그냥 수술 받는 경우에는 병원마다 조금씩 틀리는데 이제 3주 전까지 허용하는 경우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병원마다 틀리니까 그건 병원한테 알아봐야 되는 것 같아요. 수술 받기 전에 아직 코로나 검사 많이 일반적으로 합니다. 예, 그 유전자 검사는 72시간 내에 아니면 신속 항원 검사는 24시간 내에 해가지고 그 결과 제출을 해야지 아마 입원 가능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감기 증세가 뭐 당일날이나 당일날 이제 감기 증세가 있을 경우에는 속히 병원에 연락을 해서 가능한지 확인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코로나 그 수술 받기 전에 응급수술이 아니라 그냥 응급수술이나 이제 암수술이 아닌 그냥 다른 모든 그 선택수술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진단일부터 7주 이상 수술 지연을 권장하고 내시경 같은 이제 소수술 같은 경우는 4주 이상 그 지연하라고 그 마취과 의학에서 그런 권장 사항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코로나 그 수술 기다리시는 동안에 이제 코로나가 걸리셨다면 그거는 병원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조금 지연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병원에 오실 때 가져와야 되신 거는 일단은 약 그리고 CPAP이라고 그 슬립 애프니아 같은 거 있으면은 그잘때 하시는 거 기계 있잖아요. 그거는 만약에 병원에서 주무실 경우에는 갖고 오는 게 좋고요. 그리고 어떤 전문의 보시는지 특히 이제 심장이나
폐질환 전문의 같은 경우는 마취한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만약에 레터 갖고 오시면 레터 갖고 오시면 좋고, 아니면 적어도 이름이라도 알고 계시면은 수술전 클리닉에서 어떻게 할지 좀 많이 도움이 됩니다. 시간이 좀 거의 다된것 같은데요. 빨리 진행할게요. 일단은 병원에 언제까지 오시면 되는지는 보통 병원마다 좀 틀린데,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두세 시간 전에 일단 입원 절차 시작하는 게 관례거든요. 그리고 그 전날 언제 시간이 정확히 언제냐는 그 전날 평일에, 그러니까 월요일 수술이면 이제 금요일에 전화가 오거나, 아니면 어느 번호로부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전화하라는 번호가 주어집니다. 그냥 비행기 탈때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체크인 같은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거는 이제 병원마다 틀리니까 병원에서 온그 편지나 그런 편지들 정확히 좀 읽어보셔야지 그 디테일을 알수 있을 거예요. 수술 후에는 일단 퇴원하실 때 병원 측에서는 성인 보호자가 데리고 가시는 거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성인 보호자가 그리고 퇴원 후 24시간까지 같이,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어떤 일이 뭐 일단 마취를 받으셨고 또 이제 수술을 받으셨으니까 이제 뭐 출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뭐좀 정신이 없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인 보호자가 같이 24시간 함께 지내는 거를 권장하고요. 그리고 이제 의식을 회복하시더라도 마취약이 영향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시도하시는 거는 불법이고 사고 시 보험 적용 안 되는 건 물론이기 때문에 적어도 24시간 정도 기다리시는 걸 권장합니다. 만약에 그 병원이 이제 크잖아요. 다들 뭐 웬만큼 이제 뭐 그래서 병원 리셉션 그러면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디에 뭐 질문을 할지 모르시는 경우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일반적으로 뭐 데이 서저리나 아니면 데이 오브 서저리 어미션이라든가, 아니면 뭐 내시경 받으시는 경우는 엔더스코피 유닛, 그리고 이제 산부인과 같은 경우 이제 버싱 유닛이나 레이버 워드라는 곳에 통화를 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면은 그 부분에서는 그 병원이 그 수술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히 지시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질문할 시간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질문 들어온 게 있는데요. 수술 준비가 잘안 되었을 경우, 저기 스크린 쉐어를 멈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수술 준비가 안 되었을 경우 수술이 연기되거나 취소되기도 하나요? 어느 정도까지 괜찮은지가 궁금하네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수술 준비가 잘안 되었을 경우, 방금 뭐 금식이라든가 뭐 혈압약 웬만해서 특히 이제 뭐 내시경 같은 경우는 더 그렇고요. 일단은 왜냐하면 그 장 세척적이를 하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이제 힘든 적인 거 알기 때문에 사실 병원 입장에서도 웬만해서는 그날 오셨으면은 수술 연기나 취소는 안 합니다. 정말 건강 저희가 위험하거나 그러지 않으면은 네, 네. 그러니까. 뭐, 예, 웬만해서 하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예. 준비는 잘 해야 되겠지만 너무 또 걱정을 할 필요는 또 없을 것 같네요. 네. 두 번째 질문은요. 저 같은 경우는 내시경을 2년에 한번 받고 중간에 다시 조직 검사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마취를 이렇게 자주 해도 치매나 기억력 저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하다고 마취 전문의 선생님께 질문이 들어왔네요. 네, 그냥 의사가 권장을 해가지고 필요해서 맞는 거라면은 어쩔 수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뭐 75세 그러니까 넘은 그 노인 환자분들한테는 그 일단 그 기억력 저하나 치매가 수술 후에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은 드려요. 예, 네, 그러니까 뭐 성형수술을 받지 말라고. 쓸데없는 성형수술. 마취는 받지 말라고. 예, 근데 뭐 의사들이 뭐 이런저런 뭐다뭐뭐다그그 팩터 생각해가지고 수술 받으라고 권장하시는 거니까 예 그냥 특별히 그렇게 뭐 걱정 안 하시고 예 그냥 받는 비의료적인 수술이나 시술은 되도록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의사로서의 예. 그냥 의견. 쓸데없는 거안 하시되 그냥 뭐 의사가 해야 된다 그러면 그냥 예 하는 게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정확히 100% 알려진 건 없어요. 예.
예. 사실 저희 과에서도 연구를 통해 가지고 어떤 정확한 해답을 찾는 경우고 찾고 있는 분야고요. 네. 근데 이제 노인네들 같은 경우는 확실히 위험이 있을 수는 있죠. 예.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 박은자이고요. 내분비과 전문의입니다. 당뇨병은 굉장히 흔한 병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이 있으세요, 사실. 왜냐면 주위에 당뇨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또 어떤 분들은 나한테 당뇨가 올까 걱정하시는 분도 있고, 또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사실요, 합병증이 올까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당뇨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은데, 사실 당뇨라는 것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질병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전 세계 당뇨 지도책을 보면요, 이제 커서가 되는지, 호주에서는 성인 중에서 당뇨가 한 20명 중에 1명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2021년도에 성인 중에서 8명 중에서 1명이 당뇨가 있대요. 그러니까 12%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제일 당뇨가 심한 나라들은 한국 외에서 중국, 그리고 동남아시아, 그리고 미들리스트, 중동 국가들이 당이 굉장히 높습니다. 성인 당뇨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이제 인디아랑 아프리카에서 당뇨가 굉장히 많다고 그러네요. 우리가 당뇨병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항상 인슐린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당뇨병을 생각하시면 인슐린이 췌장에서 나오는 그 비타 세포에서 나오는 호르몬인데요. 이게 어떤 면으로는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나서 포도당이 생기면은 이게 근육이랑 간 그리고 지방 세포에 들어가야 되는데 인슐린이 부족하면은 우리가 그 포도당을 갖다가 소비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인슐린 생각하실 때 우리가 이제 그 세포나 그 조직이 그러니까 지방 조직이 문이 있다고 생각하시면요. 거기에 열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슐린이요. 근데 이제 들어가지 못하면 이게 혈당이 높고 그다음에 우리가 에너지를 소비를 못하는 거죠. 당뇨병의 종류는요.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아실 것 같아요. 1형 당뇨병. 이거는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보통 어린 아이들 아니면 젊은 사람들이 생긴다고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2형 당뇨병이 우리가 이제 요새 지금 많이 얘기하는 지금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토픽이죠. 왜냐면 이게 제일 많은 당뇨병이기 때문에 한 95%가 성인 아니면 노인 당뇨병입니다. 그리고 임신 중에 당뇨병이 있는 거를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이건 20주 후에 생기는 당뇨병입니다. 그렇지만 당뇨병의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여기 외에도 더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말씀드린 건제 1.5형 당뇨병은 그러니까 1형 당뇨병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자가 면역 질환인데 이거는 좀 성인들이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1형 당뇨보다는 조금 더 마일드한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인슐린 생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슐린이 꼭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제 3C 형 당뇨병은 이제 췌장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췌장염증, 췌장암 종양이 아니면 췌장을 갖다가 수술해서 떼어버렸다. 그러면은 인슐린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당뇨병인데 이건 따로 3C형이라고 해주죠. 그리고 약들 중에서도 이렇게 면역 억제제 같은 것들은 스테로이드 같은 거는 당뇨를 갖다가 생길 수 있게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약을 끊으면 없어질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좀덜 악화 덜 심하진 않지만 그래도 당뇨가 계속 유지되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중 당뇨병 영어로 할땐 더블 다이비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1형 당뇨뿐이 요새 비만증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같이 있을 수가 있는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젊은 당뇨 환자들한테 한 10년, 20년 전에는
보면은 보통 1형 당뇨병인데 요새는 2형 당뇨병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또 1형 당뇨에 비만증이 생겼기 때문에 아, 그 외에 뭐 혈압이라든가 콜레스테롤 높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2형 당뇨병 진단 방법은 어떤 건가요? 아, 그래서 공복 혈당은 아, 7 이상이면은 당이라고 그리고 한국에서 쓰시는 기계를 쓰시는 분들은 125mg의 데시리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갖고 계신 그 수치를 갖다가 이해하시려면요. 호주 수치는 18로 나누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제일 완벽한 테스트는 이 OGTT라고 아, 혈당, 포도당 갖다 마신 다음에 그 다음에 2시간을 기다리신 다음에 혈당이 11.1 이상이면 당뇨라고 하고요. 한국 수치는 200. 아, 그리고 아, 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이 HbA1c, 그러니까 닥터 제프 킴이 금방 얘기하신 것 같이 이게 당화 혁세수가 아, 6.5% 퍼센트가 되면은 이게 당뇨 진단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아무거나 공복 혈당 아니면 OGTT에서 2시간 후에 11.1 아니면 당화 혈액소가 6.5%가 이상이면은 당뇨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죄송합니다. 다시 갈게요. 당화 혈색소는 우리가 지난 그러니까 혈색소는 이게 혈관에 있는 건데 이게 한 3개월 동안 한번 생기면 한 3개월 동안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혈색소가 당이 높으신 분들은 당이 가서 거기 포도당이 가서 붙어요. 그리고 당이 안 높은다면 많이 붙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높은 혈색소가 있으면은 당화 혈색소가 있으면은 이게 당이 당뇨병이다 아니면 당뇨가 있는데 조절이 안 된다는 것 같다고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목표 수치는 한 7% 미만이면 좋은 거고요. 제가 얘기했듯이 혈색소는 3개월 정도 살기 때문에 한 3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씩 하시는 게 좋은데요. 당 조절이 잘 되시는 분들은 사실 너무 자주 하실 필요 없고요. 당 조절이 안 되시는 분은 한 3개월에 한 번씩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당뇨 위험성에 있는 체크리스트는 뭘까요? 제일 중요한 게 나이. 나이가 들면서 당뇨 확률이 많이 높아져요. 그리고 당뇨병은 특히 2형 당뇨는 유전이기 때문에 부모 아니면 형제 중에서 당뇨 환자가 있으면은 당뇨가 오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혈압 140에 90 좀 이상 아니면 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허리둘레. 이거는 이제 비만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84cm가 cm가 높으면은 위험성이 있는 거고 남자는 90이에요. 이 호주에서 지금 이 나타가 나온 건데 이건 20년 전에 한 나타인데요. 어스다이브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나이가 75세가 높으신 분들은 5명에 1명 정도가 당이 있다고요. 그리고 이제 40대부터 50대에서 당 확률이 굉장히 많이 높아집니다. 허리둘레에서 조금 더 얘기해 드릴 텐데요. 허리둘레는 이제 우리 머리쉐입이라고 생각해 보시면은 남자들은 꼭 애플, 그러니까 사과 같은 그런 쉐입이고요. 여자들은 배 같은 쉐입이에요. 그러니까 엉덩이에 지방이 많이 붙어 있고 그게 피부 바로 밑에 있는 그 피하 지방이고요. 남자들은 그러니까 배, 그러니까 복부 지방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애플 쉐입인 사람들은 당뇨가 빨리 와요. 왜냐하면 배에 있는 지방은 몸에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허리둘레가 84cm, 남자는 90cm로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근데 여자들은 이제 폐경기나 갱년기 때 이 머리 쉐입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엉덩이에 있는 그 머리 팻이 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담을 얘기할 때 왜 나이가 들면은 모든 것이 남쪽으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머리 팻은 북쪽으로 갑니다. 아쉽게도. 그래서 여자분들은 굉장히 40대, 50대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body fat에 대해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 이제 BMI라는 게 있는데 이건 키를 비해서 어떤 체중이 좋은 것인가 그걸 갖다 보는 거거든요. body mass index라고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우리 내분비과 전문 의사들이세요. 그래서 두 분이 사진을 찍었는데 두 분이 BMI가 똑같아요. 22.3. 근데 딱 한 분은 백인, 한 분은 인도분이세요. 그래서 두 분이 마라톤도 둘이 같이 뛰고 굉장히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딱 이 사진을 보면은 꼭 인도분이 훨씬 날씬하다고 보일 수가 있죠. 그래서 겉에서 보면은 그걸 모르겠는데 사실 이 머리 팻을 보면은 그러니까 총 지방을 보면은 이 인도분이 21%가 있고 그다음에 백인은 9.1%. 그러니까 당뇨가 올 확률은 이 인도분이시라고.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어떨 때는 지방이 있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2형 당뇨병 증상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증상들은요, 갈증, 피곤하고 눈이 안 보이고 피부가 가렵고 이런 증상이 나오면 벌써 당뇨가 갖고 계신지 오래됐다는 소리고요. 많은 분들이 무증상이 굉장히 흔합니다. 저희들이 병원에 오시면요, 혈당 모니터링을 갖다 본인이 하시라고 그러세요. 근데 한국 분들은 특히 그걸 굉장히 힘들어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 왜 할까요? 갖다 제가 여기다 붙여놨는데, 이유는 이 약 같은 거 바꿀 때, 우리가 이 당을 갖다가, 수치를 갖다가 조금, 패턴 같은 걸 알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약을 맞춰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당 검사를 해가지고 병원에 오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보통 당이 조절이 잘 되고 건강하실 때는 자주 안 하셔도 되고, 하지만 아프거나 뭐 스트레스 받는 경우 같은 데는 많이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행 가실 때 식단이 많이 변하는 분들이 많고, 스트레스를 느낄 때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혈당이 자주 오는데 이해가 안 가시는 분, 그건 좀 위험하니까 좀 검사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한밤중에 이렇게 막 땀을 난다든가 아니면 머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아프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밤에 당이 떨어질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 검사 하시는 게 좋겠고요. 당뇨 약품이나 인슐린을 바꿔주실 때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그 다음에 수술 준비 전에 당 조절을 잘 하셔야 되니까 꼭 하시는 게 좋겠어요. 이거는 예로 하나 날린 건데요. 이분은 이제 임당이기 때문에 당 조절을 갖다 완벽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 기록을 해놓으시면 이걸 이해하시는 게 좋은 게 공복 때는 당이 좋고 근데 식사 후에는 당이 가끔가다 올라가세요. 근데 본인이 8.8 때는 스시를 먹어서 그렇고 9.4는 내가 라면을 먹어서 그렇고 이런 걸 본인이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면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음식을 갖다가 조금 더 바꿔야겠다. 식단을 갖다 바꿀 수 있어야겠다 이런 것 같다 생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하셔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컨티뉴스 글루코스 모니터링은 이제 이성 당뇨병에 있는 분들은 뭐 꼭 하시라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이 있다는 걸 갖다 그냥 보고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제 1형 당뇨병에 있는 분들한테는 이게 지금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근데 2형 당뇨병은 당뇨병 환자들은 그게 혜택이 안 됩니다. 근데 2형 당뇨 있는 분들이 이걸 원하신다면은 가끔가다 하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의사 보기 전에 한 2주 전에 시작하시면 그걸 가져가시면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이게 한 달에 한 200불에서 한 400불 정도 들기 때문에 조금 비싸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목표 수치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들이 4부터 한 10 사이 정도, 10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공복 혈당은 보통 낮으니까 식사 후 2시간 후에는 조금 더 올라가니까 공복, 그다음에 식사 후 이렇게를 갖다가 저희들이 요구를 하죠. 그리고 저혈당은 4점 미만, 4밀리모 미만, 그다음에 고혈당은 15. 근데 보통 혈당 검사하시면 아침에 한번 하시고 안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아침에 해서 6 미만이 나오면 당이 조절이 잘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사실 식사 후에 당이 많이 올라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식사 후에 꼭 해주시는 게 좋고요.
제가 목표 수치가 일반적으로는 한 7%가 좋다고 그러는데요. 개개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임신한 산모는 당을 갖다가 완벽하게 제 자리를 보내 유지를 해야 되고요. 왜냐, 이 당을 갖다가 유지하는 거는 엄마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아기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당 유지를 갖다 정상적으로 계속 출산할 때까지 해야 되는 거고, 이제 노인들은 너무 당을 떨어뜨리려고 하면 저혈당이 많이 오고, 저혈당이 오면 더 위험성이 높아지죠. 넘어질 수도 있고 의식을 잃으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분한테는 목표 수치가 8% 미만이다, 뭐 8.5% 미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젊은 청소년들이 당뇨가 생겼으면은 그 사람들도 앞으로 50년, 60년, 70년 살아야 되는 젊은이들이니까 될 수 있으면 당을 갖다가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혈당의 증상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저혈당 느끼신 분들은요 굉장히 두려워하세요. 왜냐하면은 그 증상이요 굉장히 심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떨림을 땀을 흘릴 수도 있고 두통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막 신경이 날카로워진 분들도 있고요, 배가 고플 수도 있고, 그리고 맥박이 빠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증상 갖다가 잘 기억해 두시고, 개개인마다 또 증상이 틀릴 수가 있으니까요, 본인 증상을 잘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당뇨가 있을 때, 저혈당이 있을 때 그런 치료 방법을 얘기해 드릴게요. 쉽게 흡수할 수 있는 탄수화물을 섭취하셔야 돼요. 그거는 이제 포도당, 무슨 알약 같은 거, 아니면은 젤리빈 같은 거 6개 정도, 설탕이나 꿀 같은 거 한 3티스푼 정도 드시는 게 좋고, 과일 주스 이런 것은 한 반잔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고혈당이 되기 때문에 조금 줄여서 드시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한 15분 후에 혈당을 다시 한번 재고, 4 미만이면은 다시 한번 이 단계를 갖다 반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4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당이 빨리 흡수되는 탄수화물은 금방 올라갔다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유지할 수 있는 탄수화물을 드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식빵이나 우유나 이런 거, 과일 이런 걸 드시는 게 좋고요. 그때가 또 식사 시간이면은 그냥 식사하시면 되고요. 어떤 분들은 초콜릿 같은 걸 갖다가 저혈당 치료로 쓰시거든요. 근데 사실 초콜릿은 지방이 많기 때문에 빨리 당이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설탕이나 젤리빈으로 드시는 게 낫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혈당 치료 하신 다음에 이 원인을 아셔야 돼요. 왜 저혈당이 생겼냐. 예방 방법을 알으셔야지 그걸 예방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식사할 때 탄수화물 너무 덜 먹었다든가, 아니면 내가 인슐린 주사를 갖다가 도수를 갖다가 기억을 못해서 좀 더 많이 맞았다든가, 아니면은 뭐 계획적인 아닌 뭐 운동을 너무 많이 했다든가, 술을 많이 드셨다든가, 이런 경우가 항상 제 생각에는 한 거진 90% 정도는 이유가 있을 것 같다 확실합니다. 그걸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저혈당이 자주 오면요, 사실 이 몸에 느낄 수가 없어요. 그 무감지증이 무엇일까요? 이거 갖다가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그 증상이기 때문에 얘기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저혈당이 자주 오면은 제가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집에 있는데 강도가 들어왔다. 강도가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강도가 칼 들고 들어왔는데 너무 놀랬다. 그러면 우리가 막 땀을 흘리고 놀래가지고 맥박도 빠르고 혈압도 올라가고 당도 막 올라갈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자주 생기는 일이면은 우리 반응이 좀 느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당이 굉장히 떨어져야 혈당, 저혈당 증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갑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혈당 얘기가 나왔으니까 운전 얘기를 드릴게요. 안전 운전을 하시려면 혈당 수치를 확인을 꼭 하세요. 운전하시기 전에. 그리고 수치가 5 미만에 돼야지 운전을 하시고요. 저혈당이 4 미만인데 왜 5 미만 하시냐고 여쭤보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 이유는 이제 4랑 5 사이에 있으면은 당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운전할 때.
그러니까 5 이상으로 확인하시고 그게 아니면은 치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확인하시고 당이 5 이상으로 올라간 다음에 운전하시고요. 그러면 저혈당이 이렇게 무서우면은 그러면 당을 어떻게 조절하나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럼 그 HbA1c라고 제가 얘기한 거 당화 혈액소가요. 1%만 떨어져도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9%인데 8%로 떨어졌다. 그러면 소혈관 질환 위험성이 37%가 떨어져요. 그러니까는 망막이에 피가 터져갖고선 장님이 되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핏줄이 터지는 그런 위험성이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콩팥, 그러니까 단백뇨가 나오는 그 질환이 있는 걸 위험성 갖다가 줄여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야, 당 조절이요. 그리고 심장마비 위험성을 14%를 줄여줍니다. 그래서 당뇨병 치료제를 왔는데 이게 제일 관심이 많으세요 보면은요. 제일 저한테 제일 좋은 약은 무엇입니까? 요새 제일 좋은 약을 갖다가 처방해 주세요. 이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일 좋은 약은요. 사실 여러분의 제일 맞는 약이에요. 이게 알약이라든가 주사라든가 확실히 이제 개개인마다 틀리지만 의사들이 환자를 보고 나서 잘 맞춰드려요. 어떤 분들은 인슐린 생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슐린이 꼭 필요하실 분들이 있으니까 너무 인슐린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2형 당뇨가 오래 가지고 계시면요. 알약이 잘안 들습니다. 그리고 어떤 약들은 또 콩팥에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쓸 수가 없는 거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요새 좀 아시겠지만은 그 인슐린이 아닌 주사제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비만이 있는 분들이랑 당뇨가 높은 분들이 쓸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를 찾아가 보시면은 그 여러분들이 딱 맞는 약을 맞춰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해드리는 거는 당뇨병과 정신 건강입니다. 그러니까 당뇨병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우울증도 있으시고 굉장히 심하신 분들도 많고 당뇨병 때문에 당뇨병이 나를 조절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당뇨병을 조절하세요. 그러니까는 많은 지식을 얻으시고 당뇨병 갖다 본인이 컨트롤하시면은 아마 많이 편해지시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많이 보는 것들은 당뇨가 무슨 당 수치가 무슨 서로 경쟁하지 마세요. 부부끼리 오시면 어떤 분들은 당뇨가 부부가 있는데 얘기하시는 게 우리 남편 당뇨는 아무 걸 드셔도 당이 항상 4,5인데 왜 나는 조금만 먹어도 15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당뇨는 아주 유니크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당신의 당은 다른 사람의 당이랑 틀리다고 생각하시는 거기 때문에 꼭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정신 건강에 굉장히 해롭습니다. 그러면 I can 그러지 마시고요. I can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은선 선생님. 예, 그러면 이제 질문을 좀 찾아볼게요. 지금 아직 여러분들 선생님 계시니까요. 지금 채팅창에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는 그 뮤트 그 음성을 해제하신 다음에 직접 물어보셔도 되겠습니다. 예, 어떤 질문이냐면, 나이가 언제부터, 아까 나이가 위험군에 그 영향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한인분들은 나이가 언제부터 위험군에 들어가나요? 네, 그러니까 어느 나라 사람이라도요, 당뇨는 나이가 있으면 점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 같이 한국 나타는 확실히 모르는데 이 호주에서 나온 그 2000년 나온 나타에서는 40대, 50대에서 그러니까 30대에서 40대가 두 배로 올라가고요. 그래서 그 후에는 점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70대가 넘으시면은 보통 한 다섯 분 중에 한분 정도는 당뇨가 있으세요. 상당히 많은 숫자이네요. 그러니까 예. 20, 30대에서 40대가 두 배가 이미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면서 계속 올라가는데, 20대 제가 기억으로는 20대는 한 2, 3%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0, 40대는 한 6%가 되고, 그 다음에 50대에서는 한 10%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질문을 한 건데, 그 서남아시아 인도 쪽에서 그렇게 당뇨 발생이 높아지는 이유는 혹시 뭐라고들 전문가들이 생각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 호주에서는 그 세일가 있는데 그게 thrifty gene이라고요. 우리가 이제 그 후진국이라고는 좀 좋은 소리는 아니지만, 예, 개발도상국. 그러니까 그런 예 그런 나라들 중에서는 이제 이 발달되는 게 너무 갑자기 됐기 때문에 그 서양 음식들이 갑자기 들어가고 음식 식생활이 너무 바뀌셨어요, 갑자기. 그래서 저희 생각하면 뭐 40년, 50년 전에는 뭐닭한 마리 먹으려면 가서 닭을 잡아가지고 끓이고 이러면 하루 종일 해야 되잖아요. 그러고 그렇죠. 나서 갖다가 한 마리 갖고서 온 식구가 나눠 먹는데 지금은 뭐닭 튀김을 갖다가 하루 일주일에 몇 번씩 드시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차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걸어 다니시고 뭐말 타고 다니시고 뭐 그다음에 이제 노동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저기 일할 그러니까 쌀 그런 거 갖다가 이제 노동 그러니까 노동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파밍을 많이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운동을 많이 하셔서 탄수화물 많이 드셔도 됐는데 지금은 그게 필요 없는데 오히려 너무 칼로리를 섭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오고 그러니까 그 스토리는 똑같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이제 인도도 그렇고 이제 아프리카가 계속 이 저기 웨스트가 들어가면서 식성이 바뀌면서 살이 찌고 그다음에 당뇨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주 원주민도 그게 똑같은 스토리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이 드는 음식들이 몸에 굉장히 좋은 건데 이제 백인들이 들어와서 설탕이나 밀가루 음식을 갖다가 들어오면서 운동을 덜 하시고 그런 비만증이 생기고 그러면 당뇨가 생기는 거죠. 예, 또 질문이 있는데요. 공복 수치가 6.9일 때 당뇨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거든요. 공복 수치가 6.9면 당뇨가 거진 그전 단계에 왔습니다. 몸만 열으시면 될것 같거든요. 근데 이 6.9가 그러니까 혈액 검사인가 아니면은 그 모니터링 기계에서 하신 거랑은 틀려요. 혈액 검사를 하셔야 돼요. 그게 더 정확하고요. 그리고 모니터링 할 때는 모니터링 테스트는 원래 그거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10%가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6.9면은 생각에는 HbA1c 당화 혈액소 테스트를요, 가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6.5%가 이상이면 당뇨라고 진단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그분이 집 식구들이 당뇨가 있다든가, 아니면 나이가 많다든가, 아니면 비만증이 있다든가, 그러면 당뇨가 있을 확률이 훨씬 높죠. 그래서 당뇨가 아니라고 나와도 그게 아마 당뇨 전 계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모니터링하고 혈액 검사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혈액 모니터링도 검사는 피로 하는 게 아닌가요? 네, 모니터링도 피를 뽑아서. 근데 그랬다가 제가 얘기하면 그 혈액 검사할 때는요, 그 피를 빼서 가서 테스트하기 전에 혈관에 있는 그 백혈구, 적혈구가 다 빼버리고선 테스트하기 때문에 더 정확할 수가 있고요. 그 기계도 틀리고요. 그렇지만은 그 모니터링 테스트는 그냥 우리가 집에서 어느 정도 당이 조절이 되냐 그걸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정확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테스트를 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패턴을 보는 거지 그걸 갖다가 일일이 그 수치를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모니터링 기계를 쓰시면요. 한번 하실 때 항상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똑같은 피로 테스트를 했는데 한 번은 7.5, 그다음에는 6.8 이렇게 나와서 이게 정확하지 않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거진 비슷한 당이기 때문에 그건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 이메일로 들어온 예. 건데, 예, 제가 지금 여기다 옮겨놨는데요. 가족력이 있는데, 당뇨 전 단계 진단법이나 증상 등을 알고 싶습니다. 라는 질문이 있거든요. 전 단계의 진단법은 이제 그 OGTT라고요. 그게 제일 그거는 제일 정확한 테스트거든요. 그리고 제일 일찍 전 단계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 혈액 검사 하는 게 75g 포도당을 마신 다음에요. 그다음 그러니까 포도당 마시기 전에 혈액 공복 테스트 하시고 75g 그 저기 포도당을 마신 다음에 2시간 기다리신 다음에요. 다시 한번 당 검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11.1 이상이면 이게 당뇨라고 나오거든요.
그게 제일 정확한 테스트이기 때문에 전 단계를 알고 싶으면 그 테스트 하시는 게 딱 좋습니다. 그리고 증상은 별로 없는데 우리가 당뇨 전 단계에 망막에 핏줄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발이 저릴 수도 있고요. 그런 혈혈관 질환 같은 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거 테스트를 하시려면은 안과 가셔서 테스트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럼 그 아까 그 OGTT라는 가장 정확한 검사는 GP 일반의가 가능한가요? 예. 아니면? 예. 일반 GP 분들이 해주시는데요. 원하면 해주시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그걸 싫어하세요. 왜냐면은 한 3일 전부터 탄수화물 많이 드셔야 되고 준비가 있거든요. 그리고 가서 바쁜 생활 하는데 아침에 공복 가서 테스트 하시고 또 그 2시간을 기다리셔야 되는데 그 기다리는 동안에 뭐 걸어 다니시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얌전히 앉아 계셔야 되거든요. 왜냐면 운동을 하면 당이 또 오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 결과가 틀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꼭 앉아 계시든지 뭐 책을 읽든지 어떤 분들은 뭐 바느질 뭐 뜨개 같은 걸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HbA1c를 갖다가 자주 하시죠. OGTT보다는 그 당화혈색소 검사를 더 많이 하는 예. 거예요. 예. 네. 네. 지금 당뇨와 백내장이 연관성이 있는지요라는 질문 들어왔거든요. 여러분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한 10분 정도 남았으니까 지금 질문 있으시면 지금 채팅창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뇨와 백내장의 연관성에 대한 네, 질문. 백내장도 당뇨랑은 더 빨리 올 수가 있어요. 근데 백내장은 보통 나이가 있으시면 많이 오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망막에 있는 문제가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백내장은 수술을 자주 하실 때 연관이 있긴 있습니다. 네, 당이 특히 또 높은 분들, 그다음에 스테로이드 그런 억제제 같은 거 쓰시는 분들은요, 백내장이 빨리 오시고 젊었을 때 오실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당뇨를 치료하는 의사로서 오랜 지금 시간을 시드니에서 계신데요. 한인분들의 식사 습관 같은 거에서 가장 좀 당뇨와 연관돼서 걱정스럽거나 아니면 뭐좀 추천하고 싶은 그런 게 혹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옛날 그 한식이 몸에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밥이랑 뭐 두부, 찌개 뭐 이런 거랑 드시는 건 좋은데 특히 제가 제일 걱정되는 분야는 그 젊은이들이 식생활이 너무 규칙지가 않고요. 그리고 보통 나가서 먹는 걸 굉장히 즐기거든요. 그리고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들이요. 당뇨 있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리고 비만증이 심한 친구들도 많고요. 근데 젊었을 때는 사실 이런 건강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구하는 거, 뭐 음식, 식단을 갖다가 좀 잘하라, 뭐 이렇게 얘기해, 운동 좀 하라.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이렇게 딱 받아들이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은 건강 유지하려고 노력할 때는 50대 이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병원을 안 찾아오는 분들, 젊은 분들에서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음식들이 또 탄수화물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뭐 아침에 어떤 분들은 아침에 나오셔서 아침 안 드시고 이제 친구들 많다 점심에 뭐 짜장면을 드시고 그다음에 이제 커피 마시면서 케이크 드시고 이렇게 하시는 생활을 갖다 굉장히 즐기시는데 사실 그건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예, 굉장히 찔리는 그런 말씀이셨는데. 오케이. 질문이 또 하나 들었습니다. 매일 약을 먹고 당뇨가 온 경우를 보았는데요. 당뇨와 연결된 매일 먹는 약이 있는지요? 매일 먹는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순이님이 혹시 이거를 직접 질문해 주실 수 있나요? 순이님. 네, 근데 제가 저희 그러니까 남편 형님
그러니까 시 아주버니죠. 시 아주버니가 매일 약을 드셨는데 그 약은 뭔지 모르겠어요. 혈압약이었는지 무슨 다른 약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약을 어떤 약을 매일 드시고 그거로 인해서 당뇨가 와서 눈이 한쪽을 실명하셨어요. 근데 이제 뭐 지금은 나이가 드셔서 뭐 약간 기억력도 없으시고 그래서 뭐 물어볼 기회는 없었는데 또 저도 여기 살고 저희 시아즈버니는 이제 한국에 사니까 그런 걸 여쭤볼 기회가 없었는데 지금 이런 강의를 듣고 나니 예. 그게 이제 생각이 그 예전에는 스테로이드 같아요. 스테로이드라는 알약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무슨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거 뭐 로마티즘이나 뭐 이런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너무 힘드시니까 굉장히 심각한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이 스테로이드 약을 드시거든요. 근데 그 수치가 굉장히 높아, 그 양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러다 계속 유지가 하게 되면은 거기서 당도 생길 수 있고, 백내장도 생길 수 있고, 녹내장도 생길 수 있고, 뭐, 많은 문제가 생겼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여기를 이민 왔는데, 그 피부에다가 쓰는 그 저기 스테로이드 크림 있잖아요. 세레스덴지 뭐 제 기억에는 세레스던지라고 생각 기억이라 이름이요. 근데 그걸 갖다가 모든 그 피부병에다가 바르셨어요. 근데 그게 스테로이드거든요. 그게 몸에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봐도 노인들 보면은 자주 쓰세요, 그걸요. 여기가 가렵다 그러고 쓰시고 그런 게 몸에 안 좋은데 그게 피부를 흡수가 되면은 알약이랑 비슷하거든요. 아마 그건 것 같아요, 생각은요. 그리고 이제 약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약을 많이 드시면요. 일반 GP 아니면 전문의를 갖다 찾아보실 때 이 약 리스트를 가지고 오세요. 그 다음에 본인이 여쭤보세요. 이 약은 왜 쓰고, 이 약은 왜 쓰고. 의사들이 하실 수 있고, 약국에서도 할 수 있는, 약사들이 해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오시면은 무슨 약을 드시고 이 약이 뭐 때문에 드시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의사로서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 거고 환자로서는 의무적으로 물어보는 왜냐면 그 약이 뭔지 모르면은 안 드실 수가 있거든요. 꼭 물어보세요. 근데 그러면 그게 건강식품 약도 그게 같이 영향을 미치나요? 건강식품은 저희들한테 굉장히 이게 문제가 많은 게 의사로서는요. 네. 한국 분들 너무 건강식품을 많이 드시는데요. 그렇죠. 저희들이 그게 그러니까 피쉬오일이나 크레오 진생 이런 거는 제가 이해하는데요. 뭐 다른 것들은 너무 종류가 많고 근데 이게 건강식품이라고 몸에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처방서로 주신 약들이랑 이거랑 어떤 면으로는 같이 드시면요.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실 약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여쭤보는 게 그러니까 드시지 말라고 하면 싫어하시니까 항상 여쭤보는 게 지금 서플리먼트가 영양식품을 뭘 드시냐고 여쭤보곤 하거든요. 그러면 어떨 때는 약은 알약 그 처방되는 약은 안 드시지만은 그 저기 건강식품이라고 한 대다섯 개 드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꼭 의사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어떤 거는 굉장히 몸에 안 좋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꼭 생각해 주신 게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러한 관리를 그 전문의를 항상 만나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호주에서의 당뇨 관리 그 제도를 좀 가장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당뇨병이 너무 흔한 병이기 때문에요. 이건 전문의가 제가 당뇨만 보면은 하루 종일 봐도 일주일 내내 봐도 못 봐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니까는 특히 당뇨 초기 그럴 때는 일반 의사, GP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패밀리 닥터에 가셔서요. 그리고 당은 초기에는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초기에 컨트롤 잘 하시면은 이 문제들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그건 저희들이 의학적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오셨는데 당이 약간 높으신데 아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어떨 때는 우리 영어 타치 오브 슈가라고 그러면 약간 당이 보이는데 이게 뭐 큰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난 다음에 한 1년 후에 오시면 그게 굉장히 악화된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맨 초기에 이 컨트롤 굉장히 잘 하시면요. 굉장히 남에 도움이 돼요. 합병증이 들어오는 게 굉장히 좋은 거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40대 당이 있다. 그럼 벌써 10년, 20년 가지고 그 합병증이 생기거든요. 그거 계속 미루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합병증이 오면은 70대, 80대 오는 게 낫지 50대, 60대 오는 거는 안 좋다고요. 그리고 제가 얘기 하나 더 얘기해 드릴 거는 당뇨가 있을 때
콩팥이 안 좋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유전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머니나 아버지 중에서 당뇨 때문에 뭐 콩팥, 그걸 투석이라든가 투석이라고 하는 게 다이얼리시스를 아니면은 뭐 저기 이식 수술 하셨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 분들은요, 그분은 혈압이랑 콩팥이랑 당뇨 주사를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아니면은 일찍 콩팥에 문제가 생깁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지금 이게 더 이상 질문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는 좀 마칠 시간이 된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해 주신 박은자 선생님이 그 속한 단체는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캄스 호주 한인 의사회이고요. 지금 박은자 선생님은 여기서 회장님으로 지금 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약간 캄스에 대해서 더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대단원에 한번 막을 내려볼까요? 어떻게? 이 Korean Australian Medical Society, CAMS라는 게, 그룹은요, 10년 전에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금년이, 우리가 10살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좀 같이 만나서 파티도 할 거거든요. 앞으로 더 열심히, 우리 호주에 있는 한국 분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동안 저희들의 강좌에 참석하신 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사라 선생님, 그다음에 헤파타이티스 B, 그다음에 코리안 헬스 커뮤니티 어시스트에서 레프레젠티티브 김미나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면 저기 온라인 그줌 미팅을 갖다가 이두 분이 안 계시면 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그러니까는 그 거진 99% 노력이 그쪽에서 가는 거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여러분도 앞으로도 온라인 미팅을 갖다 더 원하신다면 꼭 말씀해 주세요. 왜냐면 저희들도 이 피드백이 있어야지 더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요. 예,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그 건강 강좌에 대해서 더 원하시는 분들은 카스에 등록하실 때 보내주셨던 그 카스에 이메일을 보내주셔서 어떤 종류의 일을 알고 싶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고, 혹시 내년에는 이제 코비드가 완전히 가라앉은 상태에서 우리가 또 오프라인으로 대면으로 만나서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서 또 행사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